마린이 늦잠 자요? 찜질방. 찜질방 가봤니? 아니요. 여유가 있어야 가죠. 아니, 이제 여유 좀 내. 과일 먹을래? 차 마실까? 아니, 저는 물 한 잔이면 돼요. 여기 생수 한 잔만 줘요. 네. 예영이 문제로 온 거지? 예. 너무 안 됐고 가엾어요. 지가 일부러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저쪽 현빈이 쪽으로 기울었으면 마음고생도 안 하고 좋았잖아. 사람만 뜻대로 되는 거래야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와서 반대한들 뭐해. 예영이보다도 심수정 때문에 내가 일부러 시간 끄는 거야. 그 인간하고는 진짜 내키지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마린이 오빠요. 밖으로만 돈다면서요? 지도 고생 좀 해야지. 아무리 반대한다고 일을 그렇게 벌려? 어떻게 보면 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넌 진실할 거 아니야. 그 문제는 자세히 못 묻겠더라고요. 사람이 참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한민경 요리학원 원장 딸 며느리 되는가 했더니 이건 어떻게 엉뚱하게 예영이야. 절 봐서라도 좀 좋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 그래,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문제 거의 없죠, 뭐. 어머님이 잘해주세요. 진실은 통한다고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댁 마나님들은 참 복도 좋으셔. 어려서 고생 몰라. 든든한 남편에 며느리까지 현명한 며느리 들어와. 아이. 제가 뭐가 현명해요? 예. 일을 떠나서 너 같은 여자 요즘 어디 있어? 우리 마린이만 봐도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구만. 여보세요? 아, 선생님, 저예요. 어. 웨딩드레스 DP해놓은 거 선생님이 걷어가셨어요? 아니, 없어졌어? 네, 오늘 작업 좀 하려고 나왔더니 드레스 하나만 없어진 거예요. 민경이도 전혀 모르고요. 다른 직원들한테 알아봐. 네. 의상실이요? 응. 어머, 언니! 어머, 마리나! 벌써 찜질방 갔다 오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찍 왔어요. 언니 오는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었지. 이번 거 언제 방송이야?